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인버터 테스트에 사용할 로드뱅크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다른 내용들보다도 제작을 하는 어떤 작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구체적인 공구의 명칭이나 사용 방법, 그런 것들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종이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었죠. 키캐드를 이용해서 실크스크린 같은 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은 이제 실물과 딱 맞는 크기로 1대1로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떤 기구 설계 도면 대신 PCB 설계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저항 같은 부분들을 고정을 할 거고, 요 위치에는 이제 PCB를 고정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알루미늄 판재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홀 가공을 하고, 해당 위치에 뭐 서포트를 고정을 한다던가, 이런 저항들은 위치에 맞게 바로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홀 가공을 하려면은 위치를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용을 하는 도구가 이러한 센터펀치라는 도구입니다. 센터펀치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드릴 가공을 하기 전에 이제 약간의 홈을 파줄 수가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요거를 해당 위치에 갖다 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딱 소리와 함께 이렇게 가공을 위한 홈이 하나 생겨요. 요 지점에다가 드릴을 가공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센터펀치를 이용해서 모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한 대분에 대해서 이 센터펀치 작업을 해준 게 되죠? 나머지 한 대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홀 작업을 하실 때는요, 내가 필요한 그 파이수의 드릴을 이용해서 뚫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낮은 크기의 홀부터 뚫어주셔야 구멍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뚫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 3.2, 3.5파이 정도의 홀을 가공을 할 건데, 그에 앞서서 1.5짜리부터 먼저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이제 이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 박스나 안 쓰는 거에 받쳐놓고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아까 센터펀치를 이용해서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드릴 비트를 그 위치에 갖다 대도 드릴이 이렇게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공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홀 가공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1.5파이의 홀을 내주었고요. 처음에 작은 홀을 낼 때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을 점차 넓혀가는 거는 비교적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드릴 비트를 교환을 해서 조금 더 넓은 크기의 홀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비트를 교체를 하면은 더 편하고 수월하게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홀을 더 넓히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작업 영상이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다루지는 않았고요. 지금 3.2파이의 홀들을 모두 가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공한 면을 조금만 확대해서 같이 보시면은 되게 가공면이 깔끔하지 못하고 뭐 이물질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정이 잘안될 거예요. 부분이 살짝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가공면이 이제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부위들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어떤 이발이를 제거하는 그 전용 툴이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냥 간단한 자작을 할 때는 이런 카운터 싱크 비트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요거의 용도는 사실 원래
이제 접시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데, 요거를 이용하셔도 이런 면들을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주변이 깔끔해져서 나중에 부품을 고정을 할때 어떤 이물질이랑 간섭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한 면들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뒷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품을 올려도 이런 이물질들이랑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알루미늄 판지에 딱 달라붙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한 면들을 양쪽 모두 깔끔하게 해줍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느라 이걸 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상 같은 데 받쳐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죠? 이제 고정을 작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PCB와 부하들을 이제 알루미늄 판재에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키캐드를 이용해서 기구 도면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해당 위치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편하고 좀 뭐랄까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저항 하나 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PCB 같은 경우는 서포트를 하나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PCB 고정하실 때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PCB에 이 서포트를 완벽하게 고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살짝만 물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PCB의 이 서포트가 100% 딱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먼저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서포트에 고정할 볼트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맞게 자기 위치를 딱 찾았으면은 그때 위에서 마저 고정을 해주시면은 손쉽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판재의 부하와 PCB를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요게 이 커넥터들에 맞는 하네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저항들이랑 연결을 해주고 외부에서 220V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저항에 우리가 이런 토글 스위치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에 220V가 걸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220V가 연결될 때 이쪽이 연결되거나 이쪽이 연결이 될 텐데, 한쪽만 우리가 끊어주면 되잖아요. 물론 양쪽을 한 번에 끊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 방향만 끊어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220V의 한쪽에 항상 연결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이러한 단선을 이용하면은 좀 손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을 하고 선 하나를 따가지고 이쪽으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거를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인버터 테스트에 사용할 로드뱅크를 완성하게 되고요. 자, 보시면은 위아래 현재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외부에서 이쪽 단자대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연결할 거고, 필요하다면 팬을 돌리기 위한 220V의 전원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부하는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했고, 병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잘 제작이 되는지 각 토글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서 부하가 정상적으로 조작이 되었는지, 저항값이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 이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220V를 연결할 거예요. 자, 지금은 모든 토글 스위치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저항값이 1.936kΩ이거든요. 자, 하나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1.936kΩ에 가까운 저항값이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한번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모든 회로의 저항들이 잘 연결이 되었는지, 이상 없이 낮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로드뱅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 저항값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다른 저항값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한 개의 저항이 갖는 저항값이 동일하니까 이 내가 저항을 키울 개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스텝별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내가 두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저항값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항을 작동을 시키면은 지금 12개의 저항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1.936kΩ 12개의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그걸 12, 1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161.33 ohm이 되는데 그거에 맞는 저항값이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하에다가 220V를 걸어서 한번 각 저항들의 발열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은 왼쪽에 이 220V 팬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220V 팬을 연결하면은 저항값들의 온도를 확연히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을 해보고 다음으로 팬을 연결하면은 저항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